안녕하세요. 오늘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맛있지만 싼 값으로 대학원생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부탁받아서 알리오 올리오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.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면수를 적당히 전분기가 많은 그런 면수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면을 삶을 때 충분한 소금을 넣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. 그래서 면수를 만들 때 오늘은 냄비를 두 개를 써서 면수 냄비를 따로 써볼 거고 그리고 면을 삶을 때 소금 넣는 양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가 정확한 양, 적당한 양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먹어봤을 때 바닷물 맛 정도 나면은 적당한 양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제 소금 치시고 맛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면수를 소금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재료가 여기 보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냄비를 두 개, 그리고 마늘은 처음에 저렇게 좀 두껍게 편을 썰어 주시고 한 다섯 개 정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다른 마늘은 이제 이렇게 얇게 썰어 주시면 돼요. 얇게 썰기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다진 마늘 쓰셔도 무방합니다. 작은 냄비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시고 면을 반으로 잘라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올리브유 조금 추가해주시고 중간 불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를 잘라주시고, 고추가 없으시면 그냥 피자 시키면 오시는 이런 고춧가루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웍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 한 3숟갈 정도, 그다음에 굵게 썬 마늘을 추가해 주시고 소금, 그리고 후추까지 추가해 주시고 중간 불에서 볶아 주겠습니다. 면 추가할 때쯤이면 노릇노릇하게 제대로 잘 익었을 거예요. 자, 면 삶을 냄비에도 소금 추가, 꽤 많은 양이죠. 9분 삶고 7분이 알덴테니까 한 6분 정도 삶겠습니다. 면을 저렇게 잡았을 때 엄지 정도에 잡히면 저게 1인분이고요. 면 넣기 전에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넣으시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. 좀더잘 익겠죠? 올리브유 추가해 주시고 면 이렇게 눌러서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. 그리고 마늘을 볶습니다. 계속. 그리고 중간중간 면도 이렇게 저어주시고, smell. 그리고 시간이 왔죠. 이렇게 페퍼론치노 추가해주시고 얇게 썬 마늘도 추가해주시고 후추 조금 더 추가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6분째 됐을 때 이렇게 면을 웍으로 옮겨주셔서 볶아주시면 됩니다. 면수 작은 냄비에서 추가해주시고, 볶아줍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, 면수를 따로 낸 냄비의 면수 색깔이 훨씬 더 진합니다. 훨씬 더 꾸덕꾸덕하고 크리미한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. 이제 불을 꺼주시고 파마잔 치즈, 그리고 파슬리 가루, 잘 섞어주시고, 자 이제 플레이팅 들어갑니다.
자, 후추, 그리고 파슬리가루, 파마산 치즈를 쳐주시고, 잘 먹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